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열립니다. 지역 정치권은 일찌감치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고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군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충격적인 지방선거 결과에 조직 정비와 인적 쇄신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당협위원장 정비는 이번 주말 공개 오디션을 거쳐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새 당대표를 뽑으면 곧바로 총선 체제로 바뀔 전망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보수세가 여전하고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며 총선을 발판으로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보수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2021년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힘과 에너지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어느 때보다 강한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곧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김부겸 의원을 중심으로 홍일학 의원과 구미의 사무소를 낸 김영권 의원까지 현역 의원 3명의 역할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집권당으로서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 현안에 적극 나서 유권자의 평가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5월 달 편성될 정부 예산에 여당의 힘을 발휘해서 제대로 반영시켜내는 것. 그래서 지역의 장기적인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 총선이 1년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후보군을 추스르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